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웃을 멀리 멀리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저도 동참했습니다. 장난이고요. 이웃은 아직 메인넷이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웃 토큰은 아직 이웃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 이웃 토큰은 어디에 있냐? 지금 ERC20 토큰으로 이더리움 체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체인 위에 있는 것을 향후 EOS 메인넷이 론칭이 됐을 때 그대로 EOS 코인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코인을 지켜야 하니까 소유권 주장을 위해서는 키 레지스터를 해야 합니다. 키 레지스터, 반대로 말해서 키 레지스터를 안 했으면 EOS 토큰이 있더라도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 EOS 토큰이 있으면 EOS 메인넷이 론칭이 됐을 때 알아서 클레임을 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 전에 망하거나 해킹을 당한 경우에는 우린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산 EOS를 마이 이더 월렛에 보관한다고 해서 다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EOS 사이트에 키 레지스터를 꼭꼭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몰랐죠? 그럼 지금부터 거래소에서 산 EOS를 마이 이더 월렛으로 보낸 후 키 레지스터를 하는 방법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키를 레지스터 하려면은 맨 처음에 EOS.io로 먼저 접속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쭉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Get EOS. 일단 다 체크하고 Continue.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셀라셀라 나와 있고 레지스터를,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건 레지스터. 그러면 이제 바이 아니고 레지스터로 가야 돼요. 레지스터에 보면은 메타마스크 있고 마이더 월렛이 있고 이더리움 월렛이 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더 월렛이에요. 마이더 월렛을 클릭을 해서 설명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EOS 키를 이제 만들어라. 그러면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가 있어요. 이거는 EOS 키가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저희한테. 이거를 복사를 해놔야겠죠? 잊어버리면 나중에 키를 클레임할 때 못하니까 메모장에 복사해놓을게요. 여기 보면은 백업 유어 키스 앤 키스템 세이프 이렇게 써있죠. 백업해서 안전하게 보관하시오. 그 다음에 마이 이더 월렛으로 가서 진행을 해라. 마이 이더 월렛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생성하는 것까지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한국어 선택하시면 한국어 나와있습니다. 뉴 월렛, 안전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지금 새로 생성하는 거 합니다. 지갑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운로드. 그러면 이게 제 이제 개인 정보가 있는데 지갑 파일 이름을 코인 사이트로 할게요. 데스크탑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더 월렛이 생성된 거예요. 마이더 월렛도 비밀키를 꼭 저장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들키면 다 또 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자기만 아는 메모장에, 이 화면을 보시면 종이지갑 인쇄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프린터 연결을 하시면은 인쇄가 돼요. 근데 종이지갑을 인쇄를 하면 좀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종이지갑이 막 없어지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꼭 프라이빗 키를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파일이 JSON 파일이었거든요. JSON 파일 클릭하시고 지갑 파일 선택하시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만든 코인사이트 월렛 비밀번호 치시고 잠금 해제하면은 월렛에 대한 내 주소가 퍼블릭키거든요. 퍼블릭키 확인하실 수 있고 개인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지갑으로 인쇄가 되는 그 QR코드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완전 완성이 된 거예요. 메모장 저장을 해놉시다. 마이 이더 월렛은 EOS 키를 레지스터 하려면 소량의 이더리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키를 레지스터 한다는 거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는 가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더가 안에 소량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코인사이트 월렛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테스트용으로 이더를 소량 집어넣었던 제 월렛을 사용해서 키 레지스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거는 같은 월렛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0.1 이더를 소량 집어넣어놨고요. 컨트랙트로 가요. EOS Contribution이라는 컨트랙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Access를 누릅니다. 그러면 컨트랙트 읽기 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할 것은 레지스터잖아요. 레지스터를 선택하고 너의 EOS 퍼블릭 키를 입력을 해라. 얼렛을 언락해라. 보낼 수량 0, 가스량도 최소 9만 가스를 이제 보내야 된다.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레지스터. 그 다음에 여기 키가 나와요. 이 키는 뭐냐면 아까 전에 EOS 웹사이트에서 봤던 퍼블릭 키입니다. 꼭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지갑을 액세스 한다. 그 다음 이제 쓰기 짜잔 누르면 나옵니다. 보낼 수량 0, 가스완도 이렇게 트랜잭션 생성, 초기 트랜잭션 사망자 트랜잭션 이렇게 있고, 네 맞습니다. 중소합니다. 잘 등록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마이 이더 월렛을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전처럼 똑같이 컨트랙트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 EOS 컨트리뷰션 누르시고 액세스 눌러요. 레지스터가 아니라 키라는 펑션을 클릭할게요. 어드레스에다가 아까 전에 레지스터한 마이 이더 월렛의 퍼블릭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메모장 필수죠, 메모장.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제일 힘든 부분이죠. 여기서 읽기를 누르면 이 스트링이라는 화면에 EOS 퍼블릭 키가 딱 나오면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완료. 읽기 짜잔 나왔죠? 비교해 볼까요? EOS 퍼블릭 키 복사해 놓은 거 일치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끝! 키를 다 레지스터 했고요. 거래소에 있는 내 EOS를 My Ether 원래 주소로 보내면 내 EOS는 완전히 레지스터 완료. 끝! 거래소 가셔가지고요. 출금에 들어가셔서 EOS 클릭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아까 전에 만든 My Ether 원래의 어드레스를 넣으면 돼요. 넣고 원하는 EOS 수량 넣고 클릭하고 Request Withdraw 이런 거 하면은 아까 만든 이 My Ether 월렛으로 EOS가 뿅 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아직 옮기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 테스트 월렛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래소에 들어가서 어드레스 넣는 거 그것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6월 1일 전까지 모든 것을 마치셔야지만이 My Ether 월렛에 존재하는 혹은 ERC20 토큰으로 존재하는 나의 EOS 토큰을 메인넷이 론칭된 이후 진짜 EOS 코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 모든 게 다 끝났는데요. 키 레지스터가 된 My Ether 월렛을 이 USB에 담아서 봉인을 해서 멀리 떠나보내겠습니다. 컴퓨터에만 두지 마시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아까 만든 테스트 월렛을 따단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제 모든 EOS는 이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참 쉽죠? 제 EOS를 존버의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EOS. 내 대표 보자. EOS에게 보내는 편지. 잘가 EOS.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어. 너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축복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너를 놓아주려 해. 아득고 외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언젠간 다시 만나자. 안녕 EOS. 아디오스 존버. EOS는 보냈지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와 함께해요. 존버 존버.